강해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작성안내. 결과 보고 작성안내입니다. 사업 관리 시스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사업 성과 관리는 명단 관리, 실적 보고서, 정상 보고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단 관리입니다. 명단 관리는 교육 지원 인력, 수혜 장애 학생 명단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지원 인력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교육 지원 인력 명단을 형식에 맞게 선택 및 입력합니다. 교육 지원 인력이 여러 명이라면 이와 같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활동월의 경우에도 행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혜 장애 학생 명단입니다. 목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명단을 선택하고 지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도 가능하고 일부 선택도 가능합니다. 불러온 명단에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받은 학생이 추가되었을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정보 기재가 가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적 보고서입니다. 실적 보고서는 기본 정보, 사업 관리, 전문 교육 지원 인력 세부 현황, 특별 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건의 사항 및 우수 사례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에 기입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 혹은 장애학생 담당 부서 주소지를 입력하고,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관리입니다. 장애대학생 선발 방법을 기입합니다. 교육지원인력 매칭 방법을 기입합니다. 사전교육 현황을 기입합니다. 사전교육 시행 일시 및 실시시간, 참석 교육지원인력수, 사전교육 실시내용, 사전교육 미참석자 교육 방법을 기입합니다. 기타 및 지원 세부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기입합니다. 전문 교육 지원 인력 세부 현황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 명단 관리, 교육 지원 인력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해당 부분 확인 후 활동비 지급 유형, 활동비 지급 기준, 근무 형태를 기입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별 지원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특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여러 차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후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의사항 및 우수 사례입니다. 사업 관련 건의사항 및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산 보고서입니다. 정산 보고서는 예산 집행 현황, 교육 지원 인력 현황,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현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회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으로 흰색 부분만 입력합니다.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국고 미집행예정액 반납예정액이 있다면 금액 입력 후 국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기입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지원 인력 현황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 명단 관리, 교육 지원 인력 부분에서 작성된 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교육 지원 인력의 지원 기간을 선택하고 지원한 장애 대학생 명단을 선택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현황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 명단 관리, 수혜 장애 학생 명단에서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현황을 지원으로 입력한 학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학생 정보를 확인한 후 과목명을 입력하고 해당 과목의 전공 필수 여부, 외국어 강의 여부를 선택하고 지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현황 페이지에서 작성률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작성된 문서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참고로 전체 서식 인쇄하기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 문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오니 필요한 대학에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안내를 마치겠습니다.